지금 광개토 대왕께서 일본 열도에 그 상륙을 해서 일본 열도를 그 초토화시켰다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증실한 비문에는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백제가 그 왜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자 이제 신라의 그 내물왕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락 10년인 AD 400년 경자년에 이제 대마도에 상륙을 하고 일본의 구주와 그 본주를 정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용비어천가 39장의 그 주석을 보면은 그 평안북도 강계에서 강을 건너면은 옛날 성이 있는데, 아, 이것은 금나라 황제의 도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 북쪽 칠리에 이제 비석이 있다 해서, 이제 비석이 있다는 것은 그 알고 있었어요.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집안에 광개토대왕 비문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전부 그것을 금나라의 유적으로 알고 금나라 황제들의 이 비석으로 그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의 탁본은 한 5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대부분의 탁본이 일제가 그 석회를 바르고 난 뒤에 뜬 그 탁본들이 이제 뭐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일제가 뭐 조작, 일단 비문을 조작했다라는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 네. 이전에 탁본된 것들은 혹시 지금 어디 보관이 되어 있나요? 이게 뭐 이게 제 추측인데, 예, 예. 어디엔간 있을 건 같은데 아직은 뭐 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그 탁본들이 이제 뭐 발견이 된다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비문과 얽혀 있는 수많은 논쟁이 좀 그렇죠. 일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주셨지만은 뭐 이런 비문이 결국은 이제 일제가 조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뭐 발생이 되게 되는데 아 이제 일제와 연결이 되는 거는 뭐 아까도 잠깐 회의록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일본 육군성의 그 장교죠 뭐 첩보 장교인데 그 이 사가와라는 사람이 이 탁본을 일본으로 가져간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제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예. 1882년에 그 영희라는 사람이 그 기단산이라는 산동성의 그 장인을 시켜가지고 이 탁본을 이제 떠오게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82년인데 그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그 스파이였던 준해경신 그 중위가 이제 그 탁본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1883년에 가져갔는지 84년에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82년에 그 영희가 그 떴던 아마 그 탁본과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본 그 참모본부에서는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이제 아세아 일본 아세아 협회의 그 잡지인 회요록 5집에서 능비 전문의 그 쌍구 이제 감옥본을 1889년 6월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게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요. 이후 그 횡정 충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비 출토기, 고구려 고비성문, 고구려 고비고 뭐 이런 이제 그 글들을 발표를 해가지고 예. 뭐 중국에서도 연구가 되지 않고 한국에서도 연구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초창기에 일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 사실 그 일제가 이렇게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상당히 그 집착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이제 많이 네. 갔는데 일제가 이렇게 그 이 비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것은 이제 그 일본은 자기들의 그 군국주의 그를 그 정치 체계 아래에서 계속 그 이제 호시탐탐 예. 우리나라를 그 복속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임나일 본부라든가 그 이제 그 AD 그 369년부터 한 200년 동안 이 한반도의 그 남쪽을 이제 예. 임나에다가 그 일본부를 설치하고 지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일제 강점도 우리의 옛 영토를 뭐 회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궤변의 논리를 궤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 그 십몇 년 조에 그것을 교묘하게 그들이 왜곡을 합니다. 네. 왜곡을 해가지고 어떤 지금 일본 교과서에 두 개 실려 있는데요. 네. 그 어떤 한국 침략을 한반도 침략을 그 이제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그렇게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아마 그 이 비문을 발견을 하고 뭐 그것을 보고 일단 왜곡을 하면서 아마 좀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예. 자기들 원래 생각했던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사실 저도 일본에 처음 가서 그 도서관을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사실 이 만주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거든요. 네. 이 만주에 대한 이 애착이랄까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뭐 섬뜩하고 좀 무서울 정도로 이런 그 정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뭐 편찬한 운초 개연수 선생께서 이제 그 이 비문의 탁본을 뜬 게 그 이 사가와가 탁본을 뜬 것보다는 이 조금 뒤에 네, 뜨게 그렇습니다. 되죠. 예. 네. 그 이제 그 준혜경신 중위가 그 일본으로 탁본을 가져간 것이 1883년 네, 내지 이제 네. 84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운초 개연 선생이 처음 가서 탁본을 뜬 것은 그보다 한 15년 뒤인 1898년 이제 무술년에 예. 그 탁본을 뜹니다. 그래서 그 성능비 결자 증실이라는 이제 운초 개연 선생이 글을 쓰게 되는데 아주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1898년 5월 달에 탁본을 뜨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오동진이라면 이 환단고기 출판할 때 그 예. 자금을 냈던 분 아니에요. 예. 오동진이 50금을 여비로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홍린이라는 사람이 그 배 우리가 옷을 입는 이제 배를 또 제공을 해줘서 그런 그 경비에 충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강계 만포진에서 배를 타고서 집안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벌써 이덕수, 김효운, 이 백선건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너무 이제 숲이 우거져가지고 중국 사람들 장정 4~5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가서 청소를 하고 거기다 이제 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술과 그 기름을 가지고 비를 깨끗하게 이렇게 그 청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탁본을 떴다. 해서 이제 그 1898년에 이제 탁본을 떠왔는데 총 1802자였는데 마멸된 글자가 117자였다. 그런데 예. 이제 14년이 지난 1912년 그것도 또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다시 가서 탁본을 떴는데 아 그때 가니까 그 다시 138자가 마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138자가 이제 마멸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떴던 우리가 그걸 무술 등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술 등본을 가지고 이 138자를
이제 복원한 그 글이 성능비 결자 증실이라는 이제 그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운초 계연수가. 예, 예. 아무래도 이 그 계연수 선생의 무술 등본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그 주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말씀 주셨지만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 무술 등본이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 일제 광개토 대왕 빔은 이 조작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랄까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술 등본이 가지는 이 가치와 중요성 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먼저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그 왜곡되고 그 진면목이 밝혀지지 않았던 그 광개토 대왕 비문의 그 138자가 복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개토 대왕 비문의 아주 진면목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멸된 글자가 대부분 그 일본과 관련된 글자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 83글자에서 한 90글자 정도가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광개토 대왕이 대마도를 거쳐서 구주에 상륙을 해서 자 구주의 남쪽까지 가서 그 전 구주를 초토화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그 세토나이카이를 거쳐가지고 그 오사카 앞에 그 담노도라는 이제 섬이 있는데요. 지금도 담노도라고 그러죠. 그 담노도에 상륙을 해서 뭐 좌군은 저 효고현 그쪽을 그냥 그 초토화를 시키고 우군은 이 동경까지 갔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마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자, 이 빠진 글자를 그 증실한 예, 무술 등본의 뭐 가치라는 것은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138자를 이제 그 복원을 해냈고 그 내용 그 138자 예. 이 안에는 그 일본과 관련된 예.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일본 정벌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예, 이렇게 그 계연수 선생의 이해 가지고 이 비문이 원래 내용이 그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논쟁은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당시 또 내용을 보면은 계연수 선생이 글을 게재한 그 364의 이 회보에 게재됐던 게 이제 그 압수당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또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초 계연수 선생은 1920년에 이제 참 일제의 그 앞잡이 이 감염극에 의해서 이 참혹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의 학문을 계승한 단학회 회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1930년경에 그 단학회에서 그 삼육사라는 그런 아마 단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24살에 이유립 선생이 그 조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요. 1931년 그 7월 달 삼육사 회람 잡지에 운초 계연수 선생의 그 성능비 결자 증실이라는 그러한 글이 이제 게재가 됩니다. 그러자 일제에서는 그것을 즉시 간파하고서 거기에 그 편집자인 그 뭐 전봉초는 바로 그 도주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이 되고 그리고 삼육사라는 그러한 그 단체도 해산이 되는 이제 그러한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광개토 대왕 비문과 관련돼서 이제 계연수 선생의 제자였던 이유립 선생의 본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립 선생은 뭐 이제 예. 자신이 이제 직접 탁본을 뜬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운초 계연수 선생의 선생님, 예.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 내용은 또 이제 그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 네. 전혀 네. 그 내용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아마 시청자들은 그 364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64는 이제 석삼자에 기를 육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할 때 그 사자를 쓰고 있거든요. 해학 이기 선생이 그 1909년에 이 단학회를 만들면서 3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제천법원, 하늘의 천재를 올려서 근본에 보은한다, 보답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조흥방, 조상님들을 공경하고 그 나라를 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홍도익중, 도를 넓게 펴고 그리고 만백성을 이롭게 한다 하는 그런 그 제천법원, 경조흥방, 홍도익중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단학회 강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줄여가지고 삼육전제 국권회복. 이제 거기에 삼육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로서 이 3대 강령으로서 완전한 인재를 길러가지고 우리의 이 국권을 회복한다. 이제 요런 그 모토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육사라는 것은 이 단학회의 그 3대 강령을 예. 이제 압축한 그런 3대 강령으로서 그 완전한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한다 하는 뜻으로서 이제 쓰던 말에서 그 삼육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삼육사를 조직했으니까 아주 그 단학회의 어떤 그 정신을 함축한 말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일제가 광개토대왕 비문에 집착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그 일제가 이 비문 왜곡 조작을 한 사례 대표적인 예. 사례도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소개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신묘년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 그럼 이제 신묘년이면 391년인데 광개토대왕이 18살에 처음으로 그 임금이 됐던 해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구절이냐 하면은 백잔신라는 구시송민이니 유래조공이요.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백제를 백잔이라고 써요. 백잔이라고 아마 그건 고구려에서 그 분파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자를 쓰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백잔과 신라는 아주 그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송민이었다. 그래서 유래조공이요. 이전부터 우리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가, 말리을 이 자, 이제 외놈 외 자인데요. 이 외가 이 신묘년에, 이제 신묘년이면 391년인데요. 391년, 신묘년에 그 내도해, 내도해. 이제 일본 애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바다를 건너와서 내도해 올레자 건널도자 바다에자 바다를 건너와서 파백잔 그리고 이제 땡땡 지금 이제 마멸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 그래가지고 파백제와 그 땡땡을 가야로 보는 거죠. 그들은 가야와 신라를 격파했다. 요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야 이건 391년에 그 일본에서 그 한반도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 백제와 뭐 신라와 그 가야를 그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그 일본이라는 것은 아직 그 국가 체계도 형성이 되지 않은 단계였었고 그리고 이제 백제를 종주국으로 모시는 뭐 그런 분국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백제를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왜가 이 신묘년에 그 내도하니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 해자를 저는 이제 매양 매자로 보고 싶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중국의 경철하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을 했고 이도학도 그렇고 이제 유승국 교수도 그 같이 하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은 딱 칸을 쳐가지고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삼수변이 왼쪽으로 줄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작한 것 같다.
아, 네모 안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 네모 안에 글자는 매양매자고 그 왼쪽에 삼수변이 붙어 있고 그래서 신묘년에 이 네 도하니 예? 일본 왜구가 들어오니 그것은 이제 들어온 이유는 백제의 용병으로 들어왔겠죠. 매파하시고 매양 그 격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자니 백제가 고제 빠진 글자가 증실된 데는 연침신라예요.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침략했다. 그러면 이제 왜와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침략을 하니까 2위 신민이라 하야. 아까 이제 일본 애들 해석은 2위 신민. 그래서 백제와 가야와 신라를 격파하고서 신민으로 삼았다. 아주 그들 구미에 맞게 해석을 했는데 2위라는 것은 머뭇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자니 그 왜와 연합해서 신라를 연합해서 침략을 하고는 아이고 신라는 우리의 신민이다. 우리의 신하 백성이다. 이렇게 여겨서 근데 한자에서 2위 써이자의 할위자는 머뭇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이게 바다해자를 매양매자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다해자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왜가 신묘년에 내 도해 그 바다를 건너 왔는데 건너 왔는데 그것을 파하시고 격파를 하시고 이것은 이제 문정창 선생의 해석인데요.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391년 진사왕 때 광개토 태왕이 예성강 이북에 10개 성을 함락을 하고 그리고 강화도에 관미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용병들이 강화도에서 그 파견이 되었다면 어차피 그건 바다를 건너가지고 격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해를 그러면 강화도 바다로 해석을 해서 일제가 그렇게 이제 신묘년에 오니까 내도 해는 바다를 건너서 격파했다. 해서 곧 바다를 건너는 것은 강화도의 바다를 건너서 격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다해자로 해석을 해도 고구려 입장에서 해석이 잘 되고 또 바다해자를 매양매자로 해석을 하면은 뭐 더욱 정확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윤창렬 교수님을 모시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광개토대왕 비문이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광개토대왕 비문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환단고기와의 정합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술등본은 하여튼 138자를 복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38자가 복원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맥락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하는 이제 맥락이 뚫리게 되고요. 그중에서도 한 80자에서 90자 정도가 전부 그 일본 관련 내용들이 마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복원을 하면은 AD 400년에 광개토대왕께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구주에 상륙을 해서 그 일본의 구주와 그다음에 일본의 그 예. 본주를 직접 정벌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밝혀져 예.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바로 잡히는 날은 이 북부여의 역사가 바로 잡히는 날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북부여라는 것은 그 고조선에서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이 국통맥에 있어가지고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나라거든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구려가 나오는데 그 북부여가 그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네. 광개토대왕 비문의 그 첫 구절이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야에 시조 추모왕이 우리 고구려를 건국할 때에 출자 북부여라. 이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해서 이 북부여라는 말이 이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삼국유사에는 북부여가 나라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삼국유사만 제대로 봐도 아 북부여가 국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